목포 시내버스 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노선은 바로 영암과 무안, 신안 등으로 운행하는 시계외 버스입니다. 목포시가 무안군과 영암군에 손실 부담을 공동으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영암군이 이를 거절해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전망입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목포에서 무안군과 영암군, 신안군으로 가는 시계외 버스 노선은 모두 7개입니다. 지난해 목포 시내버스 적자액의 40%가량인 67억 원의 손실이 이 시계외 노선에서 발생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해 연말 무안군과 영암군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손실을 공동으로 분담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무안군은 적자액 34억 9천만 원의 28% 수준인 10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지만 영암군은 공동 분담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안군의 경우 목포시가 통합 상생 차원에서 손실액 5억 원을 그대로 떠안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신안군의 경우 버스 대수와 배차 간격, 운행 횟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암군의 경우 버스 대수와 배차 간격, 운행 횟수가 개편 전보다 65% 이상 줄어들고 무안군도 가장 적자폭이 큰 800번 버스의 운행이 50% 이상 감축될 전망입니다. 영암 3호 등으로 가는 출퇴근 시외버스는 새벽 6시와 오전 8시, 오후 6시 세 차례에 그쳐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네, 영암은 손실 부담금에 대해서 전혀 분담하지 않겠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협상 여지가 없는데요. 네, 영암은 이제 더 이상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한편 목포시는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시내 노선에서 40분 안에 버스를 갈아타면 기존 요금으로 환승할 수 있다며 환승에 따른 추가 요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